안녕하세요.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. 제가 오늘 연휴 때 병원에 다른 촬영권으로 잠깐 왔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지나간 제가 여기 병원을 오픈하면서 유튜브 방송 열심히 했는데요. 제가 11월 11일 날 병원을 개원을 했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환자분들 포함 사회적으로 모두 다들 힘드시죠. 그죠?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마치지 않고 있는데, 제가 그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고 코로나 시대에는 면역을 올려야 된다는 이제 그 안내문을 저희 병원 앞에 작년에 둔 것이 아직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코로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게 면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그 구독자분들은 연령층이 10대에서 70대까지 정말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골고루 있으시고요. 또 남자분, 여자분들의 비율이 거의 딱 반반이세요. 그래서 진짜 이런 기능의학적인 문제나 해결의 솔루션을 찾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있으시고 또 이런 문제들이 각각 나이별, 성별로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고 참 힘들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에는 좀 더 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좀 더 열심히 성실히 찾아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시간은 한 해 지났지만 한 해 더 젊어지시고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어도 더더욱 행복해지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. 같이 내년에 그런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